요한복음 오늘은 1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4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2장, 약 1장 32절서부터 4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